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식 쓰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27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바쁜 하루였습니다. 낮에도 바빴고, 알려주신 디비덴드닷컴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가입도 했어요. 뭐, 이거 프리미엄도 신청했고, 그래서,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요거 같더라고요. 툴에서 요거, 어시스턴트. 이렇게 해서, 이게 미국에 내가 이걸 갖고 있다면은, 미국 증권계좌 같은데, 바로 링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없기 때문에 매뉴얼리 손으로 직접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입력해야 되죠. 브로커? 뭐 회사겠죠. 뭐 신한이나 키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제거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애플이 제일 무난하니까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에도 애플이 여기도 하나 두개 있죠. 애플 두개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티커 APPL인가? 뭐지? 애플을 까먹다니. APL 갖고 제가 갖고 있는 건두 개죠. 홀 세이브 적어놓으면 다음 이제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1.57달러고 1년 수익은 한 6달러 정도. 제가 지금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그 주가에 상관없이 제 배당금은 6달러로 이제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와, 이렇게 이야 엄청난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해보자. 또 하나 더 해보죠. 좀 주수가 얼마 안 되는 거. SX, ESS. 좀 발음이 이상하니까 좀딴 거. 좀 많은 거 이거는. FB 20개. ABBV. ABBV. 20개 있죠? 많아요, 아주. 1 받았을 때 샀던 거라서. 그래서 애플이랑 FB가 다 나오는구나. 그래서 다음 11월 15일 다음 배당금 받을 때가 11월 15일이라는 건가? 그리고 3개월 동안은 23달러, 6개월 동안은 내가 벌수 있는 그 수익이 46달러, 1년 동안 93달러. 와, 좋은데요? 이거 엄청 좋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면서 조금 좀 좋아 보이는 걸로. 또 많은 거 화이자 12개. 여기도 좀더 있죠. 꼴찌 15개. 그럼 27개죠. PFE 여기 애드 모어 홀딩스 맞나? PFE 화이자 27개였죠? 27 애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 그러면 여기다가 해서 이거 하나 더 만들 수 있나 보네요. 아, 아닌가? 아, 아니구나. 오바 좀 했습니다. 신안이랑 키움이랑 다 합쳐서 그냥 해야 되나 보네요. 저는 신안 하나 만들 수 있고, 키움 하나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저 봤는데, 여기 또 그건 없네요. 그 수동으로 하는 거는 없고, 이렇게 되고, 제 12개월은 이렇게. 1년에 132달러 정도. 와, 괜찮네요. 그러면 또, TGT, 요즘 핫한 TGT 둘. 여기서도 1등이죠? 아, 1등 아니구나. 둘, 4개. TGT 4개. 에드모 홀딩스, TGT. 배당 많이 주네, 얘. 좋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와, 이야, 완전 신세계네, 이거. 이걸 모르고, 완전 신세계인데요. 그러면, 아, 이거는 이 툴스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딴 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세이브 컬리지? 컬리지 대학 아니에요? 대학 아닌가? 아, 너무 짧아요, 영어가. 번역. 크롬의 엄청난 기능이죠, 이게 바로. 전략. 아, 도구. 대학의 저장. 뭔 말이야, 이게? 이거 잘못 번역된 거겠죠? 배당 보조자. 영어가 한글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원본으로 바꾸고. 아, 그리고 요거,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제가 시간 날때 요번 주말에 쫙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정리하는 게. 아,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거구나. 다음 이제 스케줄. 그래서 나는 만약에 주식을 요렇게만 갖고 있을 때는 다음 배당일은 11월 15일이다. 우연찮게도 애부비도 이날 준다. 배당금은 뭐야 이거? 아, 주당 0.79달러를 주는데 나는 애플이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될 거고, 에브비는 요걸 줄 거다. PFE는 요걸 줄 거다. 이야. 아, 내 스케줄을 쫙볼수 있네요, 이러면. 이거 뭐 확실하냐? 이건 에스티메이트. 추측이다. 이건 확실하다. 그거겠죠, 뭐. 그래서 달별로 내그 수익을 알수 있네요. 세프템버? 몇 월이지? 어? 아, 요게 1월이죠. 제뉴얼이. 맞나? 마치가 3월이고. 맞아. 그럼 얘가 12월, 11월, 10월, 9월. 그러니까 내가 9월엔 요 정도 벌고, 10월엔 없고, 11월에 요만큼 벌고, 12월에 요만큼 벌고, 요렇게. 특히 이 녹색은 컨펌드. 확실하다는 거죠. 넌 요만큼은 확실하게는 벌 거다. 요건 이제 추측이다. 추측도 뭐 거의 뭐 맞겠죠. 너무, 너무나 좋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아, 여기서도 녹색은 이제 확실한. 나에게 이제 이건 확실하게 떨어진다.
뭐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상에 이 돈은 나에게 줄 거다. 요거는 추측이다. 이야, 이거구나. 너무 좋네요. 이 dividend.com. 이야, 여기 제가 맨날 여기랑 여기만 들어갔는데 여기도 항상 켜놓고 비교를 항상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 핀비즈? 핀비즈는 이렇게 항상 제가 봤던 요 그래프 요게 여기 있더라고요. 광고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전체 이제 뭐 상품별로 상품 산업별로 테크놀로지는 요만큼 이렇게 쭉 산업별로 묶어 놓은 거죠. 비중이 큰 거는 상자가 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비교해 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것도 그 한눈에 보기 좋네요. 그리고 바차트도 알려주셔서 봤는데 여기는 뭐 이름 자체가 뭐 막대기 차트 뭐 막대기 차트로 보여주는 그 홈페이지인가 보죠. 여기는 뭐지? 선물 시세 정상화 되었다고. 뭐 여긴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제가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런 기능들은 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놀랍진 않았는데 여기는 진짜 완전 신세계네요. 요거 dividend.com. 저번에 답글에서도 어떤 분이 여기 가서 이제 올려서 이걸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저는 그때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구나 이 정도 생각했는데 여기 완전 예술이네요. 예술. 날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오늘도 사실 지금 와이프 천리마 아테리에서 빨리 보자 그래갖고 빨리 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포트폴리오 보면 괜찮고 오늘 다우랑 나스닥이랑 막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조금 올랐네요. 조금 많이 떨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엔비디아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죠. 라스베가스 센치 4.6%. 저는 제가 그래서 어제 이거를 산 줄 알았어요. 산 줄 알았는데 봤더니 저걸 산 게 아니라 이걸 샀더라고요. 알트리아. 전지 떨어지고 있겠죠. 어제 샀으니까 알트리아를 샀더라고요. 알트리아랑 디즈니 샀죠. 디즈니. 역시 떨어집니다. 어제 산 거는 많이 떨어지는 거 있으면은 좀 오늘도 보고 사고 싶은데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별로 안 띄어요. 그 ARCC 이거를 이제 제가 아무 분석도 없이 샀잖아요. 저는 이 수미수님 책을 너무 인상 깊게 봤고 수미수님 책에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 두 개를 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수미수님이 추천해준 배당성장주 쭉 여기 넣어놓고 고배당주 쫙 넣어놓고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공부하고 이렇게 해봐야 수미수님이 찍어준 종목보다는 못하겠지 그 생각을 갖고 그냥 믿어 의심치 않고 그래도 수미수님이 책에다가 추천을 해줄 정도면은
아, 그래도 한 번은 한두 번은 필터링 돼서 나온 종목이겠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제가 이거 확 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주 간략한 이런 현금 흐름표나 이제 대차대조표나 뭐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보긴 하는데, 미국 주식 할 때는 유별나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안 보게 되고 변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공부해서 좀더 이제 그 내실 있는 매수도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허술했죠. 삘 받아서 사고, 근데 많이 변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좋은 첫 이런 비교해 가면서 사면은 좋을 것 같고, 지금 와이프에서 상당한 압박이 있어서 오늘은 평소에도 마음에 들어 했던 아메리칸 타워,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AMT. 이 정도면 뭐 2.6%면 무난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괜찮고, 여기 EMP 9% 올랐어요. 저렇게 되면 또 사기가 싫어져요. 떨어진 거를 모아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걸 모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오르겠지. 이 생각으로 또 모으는 게 나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FB를 보면 FB가 꼴찌였거든요. 지금은 미시련 손익이 1등이 됐습니다. 얘가. 뭐 얼마 되진 않지만, 80달러에 근처 같지만, 그래도 얘가 꼴찌였는데, 어느새 1등이 되고, 참. 엑슨모빌도 많이 샀죠. 떨어져 있는 애들 위주로 그러면 좀 사야 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애들 위주로. 그러면 역시나 화이자죠. 화이자 또는 알트리아. 근데 화이자랑 알트리아는 오르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좀 볼까요? 존슨앤존슨이나 스모커, 맥커리, 그래프타인즈. 존슨앤존슨도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있죠. 26, 24. 많이 사놓긴 했는데 그래도 존슨앤존슨 사야 되겠어요. 많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률은 올라가겠죠. JNJ. 그러면 얘를 사야죠. 여기서도 떨어지고 여기서도 떨어졌으니까 좋았어요. JNJ 많이 사긴 했는데 그래도 NJ. 오늘 또 시원하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두개 사야지. 바로 사줬습니다. 69, 128.69에 2주 매수했습니다. 128.70에 넣고 69에 매수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여기 들어간 것만으로도 왠지 이게 어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플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플도 있고, 너무 좋아 보여서 JNJ 한번 마지막으로 또 넣어볼까요? JNJ 5개
JNJ 5개, 4개, 9개죠. JNJ 9개 add. 그러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게 176으로 늘어났습니다. JNJ는 9개고. 물론 수정 가능하겠죠, 이거? 어? 아, 이건 종목 정보 보는 거구나. 누르면 수정이 안 되진 않겠죠. 에디트? 아, 여기서 수정하면 되네요. 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업데이트. 쏘리. 잘못됐다. 쏘리래요. 그러면 영어로 써야 되나봐요. Update. Update. 이건 되겠죠. 좋았어요. 다음 배당일은 요거.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